엑소 5년 연속 대상 방탄은 가수상 영예. 2017 마마는 엑소와 방탄소년단에게 대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2017 마마는 1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2017 마마 인 홍콩을 개최했다. 아시아의 공존을 콘셉트로 지난달 베트남에서 시작, 일본을 거쳐 피날레를 장식한 것. 이날 슈퍼주니어 엑소 방탄소년단, 갓세븐 레드벨벳 101 다이나믹 듀오 볼빨간 사춘기 에일리 선미 데이식스 헤이즈 효고 정세훈 소유 등이 총출동해 무대에 올랐다. 콜라보 무대도 화려했다. 엑소의 첸과 다이나믹 듀오가 기다렸다 칼을, 샤이니 태민과 선미가 무브를 각각 꾸몄다. 배우 송중기가 2017 마마 인 홍콩 호스트로 나섰다. 여기에 이영애, 권율, 김민석, 김세론, 김유정, 김재욱, 남주혁, 박주미, 송지효, 안재현, 윤계상, 이범수, 이재훈, 이청화, 이한이, 조보아, 지수, 김생민 등이 시상자로 함께 했다. 2017 마마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상은 엑소가, 올해의 가수상은 방탄소년단이 각각 수상했다. 박규임 기자 럭키매트브 레포트. 사진문의 2017 마마 화면 캡처.